네, 올여름 더위는 이제 목숨까지 위협하는 재난이 됐습니다. 지난 주말 폭염 속에 밖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숨지기도 했는데, 특히 요즘 같은 날씨에 비닐하우스 안은 섭씨 40도가 넘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어르신들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더위에도 일손을 넣을 수 없는 현장을 박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고양시의 비닐하우스. 온몸을 휘감는 열기 속에 열무수확이 한창입니다. 흘러내리는 땀방울에 눈을 못뜰 지경입니다. 들어오자마자 막 땀나죠? 땀이 막 그냥 줄줄 흘러요. 어렵죠. 일이 밀리니까 이런 거 금방 자라잖아요. 지금이 오후 3시쯤입니다. 비닐하우스 안 온도는 이렇게 40도가 조금 넘는데요. 열기가 비닐하우스 안에 그대로 갇히면서 오히려 바깥보다 온도가 더 높아지는 겁니다. 하지만 출하 시기가 정해진 채소라 작업을 미룰 수도 없습니다. 창고 한켠에 물통을 쌓아두고 수시로 마시는 게 유일한 폭염 대비책입니다. 해를 받고 뜨거워야지만 자라는 작물이기 때문에 뭐할수 없이 갔다가 고온이라도 같이 일을 해야 되고 괴로워도 할수 없이. 인근 콩밭에서도 농민 한 명이 햇볕과 열기에 그대로 노출된 채 잡초 제거 작업을 이어갑니다. 이제 잡초 큰 것도 크게 자란다는데. 기계나 약을 쓰지 않아 며칠만 방치하면 금세 자라기 때문에 쳐다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등줄기에 그냥 땀이 줄줄줄 흐르고 뭐 안개 아니라 뭐 엎드렸다가 일어나면은 좀뭐 어지러움도 오고 헐렁한 옷도 입고 채광도 좀 하고 물도 좀 자주 마시고. 이런 폭염 속 야외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순식간에 온열 질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온열 질환의 절반가량은 야외 작업장과 논밭 등에서 발생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지난 5월 20일 이후 발생한 누적 온열 질환자는 1,117명. 정부가 공식 집계한 사망자는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많은 13명이고, 소방당국과 지자체 신고를 포함하면 최소 15명으로 늘었습니다. SBS 박재현입니다. 더 많은 뉴스를 보시려면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보할 게 있으면 꼭 저희한테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열심히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